일로와. 한국인의 고추장 맛을 봐라. 케찹도 들어있다. 설탕도. 물도 좀 들었어. 오늘은 키리모찌 냠냠냠. 떡꼬치 소스 발라서 구워요. 맛있는 키리모찌 냠냠냠. 먹는 건 홍사운드. 엄청 단단한데 구우면 엄청 치즈처럼 말랑말랑해진다고 합니다. 키리모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그릇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걸 바로 옮겨서 먹을 생각을 했는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엄청 뜨거워요 지금. 근데 사실 이게 두 번째 촬영이거든요. 그냥 접시에 놨더니 금방 눅눅해지더라고요. 그러면 잠깐 여기다 뜨거우니까 한 거야? 아 마음 아파.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먹어도 진짜 좀 고소합니다. 근데 무맛이에요. 아니 그러니까 그 무가 아니라 아무 맛도 안 나요. 뭐랄까 갓 지은 쌀밥을 그냥 먹는 맛이랄까? 그런 맛입니다. 그래서 소스를 준비해봤는데 얘는 케이크 시럽. 이거 살 때 같이 사은품으로 줬어요. 그리고 얘는 꿀. 그리고 얘는 그 일본식 간장에 설탕을.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떡꼬치 양념 소스입니다. 그래서 찍어서 먹어보고 발라서 구워서도 먹어볼 거예요. 그러면 케이크 실험 먼저. 맛있는데 좀 전에 너무 크게 먹은 것 같습니다. 목 막힐 뻔. 근데 케이크 시럽 약간 묽어가지고 뭔가 이게 좀 더 이렇게 쫙 이게 달라붙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꿀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점성 있게. 맛있습니다. 이번엔 다시 케이크 시럽.
케이크 시럽은 너무 연해서 좀 얘 그 아무 맛도 없는 그걸 커버해 주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다시 꿀. 이번엔 간장. 그냥 그래요. 그 간장은 이렇게 굽다가 간장을 묻혀서 다시 이렇게 구워야 맛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이번에는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하나만. 아, 근데 이거 두 개 먹었는데 벌써 배부른 것 같습니다. 큰일 났다. 아, 그리고 그 일단 지금 첫 만남이잖아요. 우리나라 가래떡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얘는 가래떡 약간 그 간이 좀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얘는 진짜 아무런 간도 안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뭔가 심심합니다. 너무 심심하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간을 해 먹어야 되니까 간장을 묻혀서 이렇게 조리를 해 먹으면 맛있겠죠? 간장을 적신 다음에 떡이 엄청 말랑말랑해졌습니다. 뭔가 비주얼은 좀 엄청 탄 비주얼인데 별로 타지 않았습니다. 간장 양념이 좀 탄 것 같아요.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뜨거울 것 같지 않으신가요? 근데 간장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.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막 침 넘어가. 이거네. 무조건 이렇게 드세요. 와, 진짜. 진짜 맛있어. 간장. 진짜 무조건 간장이. 아휴, 얘네는 그냥 가래떡 찍어 드시고. 와, 진짜. 진짜 맛있어. 하나 또 먹어야지. 아, 근데 배부르니까 일단 이 떡꼬치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아니 떡이 일본 떡이라 그런지 이 고추장의 매운맛에 몸을 주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. 내가 맛이 간 것 같아요. 엄청 흐느적거리네. 역시 우리나라 가래떡이. 이게 화면으로 보면 엄청 타 보이지만 별로 타지 않았습니다.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. 아니 근데 딱 적당하게 구워졌습니다. 자 그러면 역시 먹어보겠습니다. 역시 떡꼬치가 끝장인 것 같습니다. 아 좋아 좋아 배부른데 이런 맛이라면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아. 와 근데 이제는 계속 여기서 요리를 하니까 이 땀 닦는 쿨타임이 거의 한 10초로 짧아진 것 같아.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로 와. 한국인의 고추장 맛을 봐라. 케찹도 들어있다. 설탕도. 물도 좀 들었어. 다진 마늘도 조금 들어갔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얘는 왜 여깄지? 그 일본식 찰떡을 샀는데 우리나라의 그 떡꼬치 맛을 느끼면 좀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간장이랑 꼭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요게 좀 질리시면 만능 떡꼬치 양념을 해서 딱 드시면 맛있네. 이게 진짜 쫀득쫀득거려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. 아, 저 하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